선수며 고인규 선수는 한시 지역에 있습니다. 갈색 테라. 예, 보는 저도 오랜만에 막 긴장이 될 정도인데 정말 초반에 또 질러지르기라든지 손병호 선수가 그렇게 공격적이는 않지만 AS 결정전이기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한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손병구 선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명경지수같이 아주 차분한 플레이. 그렇죠. 아주 뭐 호수호나 잔잔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다가 한 번에 몰아치켜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을 준비해왔을지 이미 네. 고인규 선수는 아주 단단한 모습들 네 번째 세트에서 아주 파노라마로 보여줬거든요. 네. 고인규 선수나 전상욱 선수나 SK텔레콤 T1의 테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정말 내버려두면 못 말리거든요. 네. 초반부터 막 흔들어주고 도발을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인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전으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송병호 선수가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도 높고요. 아, 양팀 코치 자리를 앉지 못하고 네. 이제 서서 아주 긴장된 와중에서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화면에도 분할이 되어 있는 거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닌데 마치 옆에서 그냥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네. 것 같죠? 긴장되죠. 삼성전자 칸은 예, 상대가 SK텔레콤 T1이에요.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번 경기 이기면 야, 정말 두 자릿수 연승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10연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오늘의 이 난관을 어떻게든 정말 헤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뭐 잡아내면 삼성전자 칸 그 이상의 두 자릿수 연승을 더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기세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데 바로 멀티 들어가네요. 손병구 선수. 차분하게 가네요. 야, 공격적이지 않고 그냥 정찰도 없이 더블 넥서스. 야, 이거 일단 예, 고민기 선수가 뭐 8배럭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니까 네. 예, 초반에 위협은 없죠. 또 고민기 선수도 전사업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정체를 빨리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송병 선수가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칼과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는 이 경기가 끝나도 한 두세 경기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만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 경기에서 기선 딱 잡아두고 이긴 팀이 원래 선택의 가지수가 더 예,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예,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 정찰의 향방이 갈립니다. 일단 고인규 선수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일단 새로 방향으로 먼저 보냈죠. 송병구. 예, 양 팀의 주장들의 모습이죠.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양 팀의 주장입니다. S10을 통해서 상대편 진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구는 단단히 틀어막은 고인규 선수. 여기서 안쪽 지역의 팩토리. 예, 보자마자 알 거예요. 더블 넥서스구나. 그렇다면 가스 캐는 거 다 빼고 그냥 뒷마당에다가 빠르게 그냥 커맨드를 가져가거나 투팩토리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투팩토리로 승부를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단은 뭐 바이오닉으로 조금은 견제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머리 난기가 상대방 본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애타게 응원하는 팬들에게 성원에 어떻게 보담할 수 있을지 일단 올라가면서 일구 넘겨야죠. 지역 그런데 이유가 좋죠. 고작해 일구 한계와 머리 한계로 괴롭혀주게 되면 또 오는데요. 질러 지금 안 나오면 안 돼요. 질러 안 나오면 머리 두 개까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나왔네요. 네. 일단 두 번째 머리인이 나오기 전에 질러 상기를 통해서 경력을 뒤쪽으로 후퇴시키는 송병구 선수. 아직까지 자신의 진영 노출된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해서 일단 송병구 선수 상대편 진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살짝 찔러주고 팩토리 들어가면서 바로 멀티하고 판단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요, 고인규 선수. 상대 의도를 다 파악했어요. 예, 최근에 워낙에나 테란들이 입구 막고 박하니 탱크 생산하다가 배럭 늘리고 마린 메딕과 함께 이렇게 승부를 보기 때문에 일단 송병구 선수 역시 상대방의 박하니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SC로 계속해서 상대편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바이오닉 공격으로 프로그를 해제시켜 놓는 고인규 선수. 이제 조금은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소환. 일꾼 최대한 오래 살리면서 테크트리 전부 다 확인하고 있고 일단 고인규 선수가 뒷마당 멀티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불리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할만해요 충분히. 상대편의 그 여러가지 사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이제 나올 타이밍, 상대편의 타이밍은 빼앗은 고인규 선수 나올 타이밍 생각하고 있겠죠. 네, 프로토스가 멀티도 빠른데 리버 같은 거에 또 당하기라도 하면 더더욱 고인규 선수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네. 아주 침착하게 타이밍 잘 노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힘 모아놓습니다. 탱크도 이미 생성됐고 이제 아머리를 건설합니다. 아머리 건설하는 고인규. 상당히 빠르네요. 아머리 타이밍이 지금. 그래서 탱크 두 개째가 생산되었습니다. 네. 고인규 선수.
최근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빌드죠. 예, 원팩토리에서 뒷만은 먹고 아머리를 빨리 올리는 업그레이드 위주의 테란인데 일단 투아머리까지 좀 무리고 그냥 원 네. 아머리에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네요. 어차피 지금 투팩, 스리팩 들어가봐야 나갈 타이밍에는 프로토스가 리버 나오고 옵저버에 질럿 드래곤 많고 아예 못 나갈 바에는 업을 차라리 빨리 마치 테란이 바이오닉 그 엔진을 빨리 만들어서 공업을 빨리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공업되는 타이밍에 나가겠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과감한데요. 박하닉인 경우에는 넥서스를 하나 짓게 되면 상대방의 러쉬를 막을 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은 메카닉일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7시 멀티를 안정적으로 지킬 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베럭스에서 불 꺼진 것을 보고 7시 지역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박하닉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판단. 그리고 절반쯤은 배팅을 하는 거죠. 그 정도 배짱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냥 무턱대고 그래도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입구 지역에 배럭이 있고 마린 생산 불이 계속 들어오지 않았고 네. 다시 한번 질럿과 드라곤을 밀어 넣었는데 입구 배럭에서 불이 안 들어오니까 설마 배럭 하나 버리면서 그렇죠. 배우닝을 하겠어. 뭐 이런 식의 의도 정도로 보여지네요. 바이러병의 한기가 그러한 의도도 이제 상대편이 알아챘을 테니까 이제 어린 병력을 통해서 혹시나 있을 그 몰래 멀티나마 파크하려는 모습이고요. 뒤쪽에 스타포트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일단은 병력들 입구 지역에 모아놓고 있는 송병호 선수입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가 두 개가 더 늘어나죠. 리버를 가지 않는데 레이스까지 생산하고 있고 팩토리 넣고 업그레이드가 돼봤자 지금까지는 프로토스의 시나리오로 지금 그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전은 없었지만 고인기 선수가 리버까지 대비하면서 스타포트 팩토리가 늦어서 7시 멀티는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고인기 선수의 바이오닉 머리 난개가 지금 7시 지역으로 향해 가는 것 같죠? 고인기 선수 개인 화면 파악하죠 이제. 와 이제 파악했죠. 7시 내려왔습니다. 고인기 선수 이제 이 지역을 이제 파악했으니까 이제 뭔가 힘을 한번 주기 위한 이동이 있을 듯. 네, 어차피 괜히 머리나 하나로 툭 건드려 놓으면 수비를 좀 더 좀 철저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벌처가 들어올 틈도 없어지고 결국 고인규는 뭘 해야 되느냐? 절대 리버에 당하지 말고 오로지 팩토리에서 생산 딱 한 방의 타이밍 결정적인 한 방을 노려야 됩니다. 근데 분위기는 송병구 선수가 그걸 미리 다 알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조금은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옵저버로 지금 본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리버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봤자 정말 리버를 피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지상군으로 해야지 상대방 스타패드를 보는 순간 그리고 자신 7시 멀티가 성공하는 오. 것을 예, 보면서 이거 내가 유리하구나 이 정도면 빌드 싸움에서 내가 앞섰어 이런 자신감은 분명히 프로토스에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진 두 개를 소환했습니다. 그렇죠. 센터 싸움 실컷 해줄 수 있는 어떤 뻥 뚫린 그런 팔찐 도맵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 더 늘려가는 고인규 선수의 모습도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군도 상당히 많이 모아놓은 고인규 선수 아직까지는 타이밍 잡지 않고 나갈 준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병구 선수의 지상병력 계속 늘어나서 아래 지역으로 이제 병력 어느 정도 돌아보는 모습인데요. 고인규 선수는 벌처라도 좀 나와서 추가 멀티 못하게 마인드 숨고 최대한 좀 방해를 해줘야 돼요. 야, 드랍시트 버니아의 옵저버 두 기가 본진 안에 떠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래도 고인규 선수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데 과연 옵저버의 이 레이더만큼 네. 피해서 갈 수 있을지 들켰어요. 이거 있거든요. 드래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드래곤이 있거든요. 여기서 잡히면 이건 타이밍이 터지는 반응했죠. 바로 빼네요. 이거 송병호 선수의 반응이 다른 지역에 뭘 좀 만지고 있었나 보네요. 7시 멀티 좀 컨트롤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드랍시까지 잡혔더라면 고인규 선수 예? 할게 또 봤겠죠. 이번 건 수상 이번 건 수상에서 잡혔네요. 고인규 예 고인규 선수 가뜩이나 했는데 너무 아프네요. 이거 진짜 큰 한방 맞았습니다. 지금 뭘 해도 프로토스가 사실 그냥 자신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센터 싸움을 하던 템플러를 가던 뭘 해도 될 상황입니다 지금. 드랍심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려고 의도했던 그 고인규 선수가 완전히 그것이 봉쇄당하면서 송병구 선수 쪽으로 분위기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인상입니다. 예, 패스트 공삼업. 예, 고인규 선수가 정말 태태전을 하듯이 공삼업을, 예, 공이어 공삼업을 빨리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정말 한 타이밍, 공이업이 될 타이밍에 한번 치고 나가는 것 외에는 일단 송병구 선수에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 한번 나갈 때 목숨 걸고 정말 천천히 차분하게 잘해야 되는데, 글쎄요. 하이템플러까지 갖춰지게 되면,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고인규 선수 분위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 지상병력 많이 모아놨고 이제 포지의 저 발전 상황이 멈추면은 뭔가 일이 한번 터질 것도 터질 것 같거든요. 뭐
뭐 히치하이커처럼 어떤 지형상의 테란의 이점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테란이 서서히 나오면서 좀 그 한방 러시의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김정민 해설위원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뭐 2만 년, 20만 년 조이기 이런 플레이 해줄 수 있고 3만 년이었죠? 아, 3만 년이었나요? 네. 어쨌든 근데 활진도는 예. 그 몇만 년 시리즈 조이기가 안 돼요. 그렇죠. 샌드 타워에서 안 지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아, 예. 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예! 실로 떨구기 조심해야죠. 탱크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탱크 일만한데요. 이런 것도 하나씩 당해주고 있고 고영기 선수 점점 어떤 어둠의 그런 서막이 지금 보이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송병구 올라가죠. 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아 이제 간단하네 고영규. 그러면서 4번째 드랍슛도 가고 있고 야, 본진 예, 지금 11시에 벌써 들어 아니 그 드랍슛 들어갑니다.